루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나연 선생님 반갑습니다. 더 이뻐지고 오셨네요. 이미정 집사님 언제 오셨어요? 요즘은 몰래 다니시나 보죠? 아니요, 몰래 오셨어요? 예전에 카톡으로 목사님 이번에 들어가요 이렇게 왔는데 아니 소개신 목사님 그래요. 감사합니다. 송혜진 권사님은 송혜진 권사님이고 나는 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전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앞으로 로키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이 엘리멜렉을 비난하면서 야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이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이렇게 배신하고 떠날 수 있느냐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저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이런 지독한 흉년 앞에서 이 엘리멜렉이 깊은 고뇌와 상심한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가장의 양심으로 누가 이 엘리멜렉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가족이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에 그 가정을 이끄는 가장은 도둑질이라도 해서 이 가족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싶은 것이 가장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또 쉽게 옳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맞죠? 엘리멜렉이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엘리멜렉이 그 땅을 떠날 때의 그 마음 그 아픔을 헤아리지 않고 그냥 비난하고 또 손가락질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말하는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쉽게 말하는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또 쉽게 포기도 합니다. 예전에 준석 집사가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인도 선교 갔을 때 나누는 시간에 꿈이 있는 교회 바다 집사님이 십일조를 잘 못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집사님이 십일조를 안 하지?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그 입장이 되어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렇죠? 학생 때는 용돈 사서 10만원 하면 만원 하면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말하는 것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이 엘리멜렉을 보면서 더 그런 깊은 고민과 또 기도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그 가족을 먹여 살리지 못하는 그 절박한 순간에 무슨 생각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충분한 고민과 깊이 있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한번 엘리멜렉의 심정을 한번 고백을 들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신앙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배신한 신앙의 배신자라고 쉽게 말하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어가며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해 신음하며 굶주림에 두 눈이 빼꼼해져 아버지를 바라보며 뭔가 배고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나마 아버지라고 나에게 희망을 걸고 나를 바라보는 그 아이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 만큼 용기 있는 아버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나는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다고 나조차도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는 자식들의 눈과 마주칠 수 없는 고통. 사랑하는 아내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라도 먹이려고 이른 아침 새벽 시간부터 동네를 배회하며 그나마 남아있는 황폐한 들판에 짐승이 먹고 사는 풀뿌리라도 캐내어 끓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의 심정을 단 한 번이라도 헤아려 본 적이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도 참고 견디면 해결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믿으며 버텼는데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러다가 그냥 앉아서 모든 식구가 굶어 죽게 되었구나.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 그래도 가장으로서 최소한의 해볼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무능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은 거지. 지금 현재 직면한 이 지독한 흉년에 대한 고통보다 사실 더 힘들게 한 것은 이 엘리멜렉을 더 힘들게 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입니다. 이 흉년이 언제 끝난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난다 하고 마감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용기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은 그래도 기다려볼 만큼 기다려보고 참아볼 만큼 참아봤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게 희망이 생기기보다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땅에 내가 더 머물고 있다가는 전쟁으로 굶어 죽거나 아니면 흉년으로 굶어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이 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뭔가 살 길을 찾아야겠구나 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을 떠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이 입장이 된다면 저는 엘리멜렉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구구절절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보면서 어떤 비난하는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보면 더 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엘리멜렉이 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자신들의 가정에 닥친 불확실한 미래 때문입니다. 불확실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미래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경험되어지는 미래 속에서 우리도 갈등을 할 것입니다. 내 5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10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고통과 이곳에 있다가는 모두 죽겠다는 그런 생각이 결국은 이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죠. 믿었던 약속의 땅. 어느 날부터인가 부닥친 흉년의 위기. 믿었던 사람들도 하나둘 그 땅을 포기하고 이민을 떠나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 저 집사님도 떠나네? 어? 이 장로님도 떠나네? 다 떠나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엘리멜렉 가족의 선택과 그들의 미래를 계속 성실하게 추적하며 연구하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엘리멜렉의 이름과 그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가 의미하는 불안하고 불안전하며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엘리멜렉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과 신앙을 위협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그 믿음 좋았던 엘리멜렉의 신앙을 쓰러뜨렸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전쟁이 끊어지지 않은 불안과 불확실한 시대죠.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빼앗겨져요. 또 도망가야 되고, 잠 한숨 제대로 잘 수 없는 그런 불안과 공포가 도사리고 있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제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 하나 없는 그러한 황폐한 그 땅입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은 결국 믿음 좋은 사람 엘리멜렉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던 이 사람의 신앙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내 인생의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섬겼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 축복의 땅을 박차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만 왕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왕이 모든 것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왕이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됩니다. 왕과 그 백성의 관계는 왕이 백성들을 책임져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 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금도 바칩니다. 왕을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왕권을 지켜줘야 국가가 든든해지고, 국가가 든든해져야 거기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고대 근동아시아의 나라의 패러다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주셔야 됩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나눠주고, 흉년이 들 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지금 왕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방 왕은 야 군대 모여라 해서 싸워서 막아주고 이런 불안한 요소들을 다 해소해 주는데, 지금 이방 나라들이 와서 막 공격해도 쫓겨다니기 급급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주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이 상황의 직면에 있죠. 더군다나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도 쫓겨다닐만 해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게 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엘리멜렉은 점점 지쳐가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믿음으로 지탱했고 인내하며 버텨왔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과 신앙이 전혀 소용이 없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이제 불안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어떤 문제도 어떤 인생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언제 발생합니까? 흉년이 오고 흉년이 길어질 때, 인생의 그 사사기적 배경, 적군들이 와서 자꾸 빼앗아가고 노략질해가고 목숨을 앗아갈 이때는 대책이 없어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보아도 환경과 상황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예측하시고 너희들이 이런 문제에 반드시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길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 만나가 그칩니다. 광야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왜 그쳤을까요? 이 만나는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게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큰 영적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낯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광야길 가다가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는 참외도 있었고 먹을 것도 많았고 비록 종이었지만 자꾸 애굽을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한꺼번에 많이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히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단의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단순히 먹을 것도 없구나 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이건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이 먹을 것을 하나님이 오늘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구나. 그것도 모자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자 봐라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들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 반드시 내가 보호하고 지켜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이 40년입니다. 40년. 그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는 이제는 너희들 좀 바뀌어야 됩니다. 자꾸 눈에 보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신앙으로는 내가 꿈꾸는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없다. 내가 꿈꾸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은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이 통하는 눈에 꼭 보이고 드러나야 이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나를 신뢰해 줄 수 있고 나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백성을 나는 꿈꾼다. 그래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 후에 만나가 그칩니다. 이것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섭리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죠. 광야에서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바위를 치니까 물이 생겨나고 없던 것들이 하늘에서 막 내리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기적. 이제 기적신앙을 버리고 기적신앙을 버리고 섭리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믿음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기적신앙을 자꾸 추구하게 추정합니다. 저도 신앙을 처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에게 기적같은 일들을 많이 일으켜 주셨어요. 기도하면 막 응답이 되고 막 기적같은 일이 하나님 정말로 병이 기도하면 고쳐지나요? 이 믿음이 약한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막 고쳐지니까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그때는 막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근데 기적신앙은 초보적 신앙입니다. 이제 이 가나안에는 가나안에서의 삶은 섭리신앙으로 믿음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기적이 발생하고 때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일상 속에서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을 보편화시키고 일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 이방 신들은 매일 기적을 준다고 믿게 하죠. 이게 가나안의 신들입니다. 가나안의 신들은 하나님과 달리 눈에 보이게 하고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에 절을 하거나 그것에 너의 마음을 쏟아서 뭔가 요청을 하면 빌 때마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많은 돈을 내면 더 잘 들어주신다. 그렇게 가나안의 신들은 자꾸 요청을 하는 거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다가 보면 눈에 보이지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지고 눈에 보이는 이방신들은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기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이방신에 물들게 되면 이방 문화에 물들게 되면 그래서 우리의 평범하고 성실한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사랑하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특별한 기적만을 자꾸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범한 삶이 깨어져 버리죠. 평범한 삶이 깨어져 버리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날들은 다 평범한 날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훈련되어져 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하루가 소중한 거죠. 그 시간에 우리의 실력을 닦고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루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미얀마 선교 뭐 그때만 가서 특별히 믿음 좋은 척 하는 게 아니라 굳이 미얀마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제주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그 선교에 대한 열정이 오늘 지금 여기에서 평범한 날들 속에서 불과같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섭리신앙입니다. 기적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아파도 병원에 안 갑니다. 왜?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나님께서 믿기 때문에.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방법보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단받고 약 먹고 낫기를 도움하십니다. 감기를 낫는데 특별히 기적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가하실까요? 근데 이방 우상들은 바로 그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다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숙한 모습에 하나님과 우리 간에 괴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평범한 날들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고 가나안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기적신앙에 빠지게 되면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염려하고 걱정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에게 물들어서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섬길까. 섬기긴 섬기죠.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섬기죠. 이게 정답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매일매일 함께하면서 우리의 평범한 날들 속에서 함께 어울리며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도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관계하기 위해서. 기어가 오늘 뭐 먹었냐? 아침 안 먹었냐? 배고프겠다. 이게 교제하고 싶은 거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특별한 일이 없어도 이런 평범한 날들 속에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조금 이야기하듯이 그렇죠? 이것이 섭리신앙입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신을 찾고 모든 일을 기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은 평범한 날들 속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과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실력은 하루아침에 쌓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기적이 필요한 거죠. 그동안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그동안 실력 쌓으라고 하나님 주신 시간들을 허비해버렸으니까 특별한 기적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에 자꾸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는 영적 실력을 쌓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인생의 실력을 쌓으라고 주신 시간이지, 뭐 안되면 기도하면 되니까 그런 평범한 날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계속 신앙은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도입니다. 이런 신앙은 복채를 한 번에 많이 내야 한다는 논리로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점을 보러 가서 사람들이 복채를 많이 내죠. 왜 많이 내면 신이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신앙은 토끼 같은 영성이 아니라 거북이 같은 영성이 더 필요합니다. 쉬지도 말고 서둡지도 않는 그런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실력이 사라져요. 공부 꼴찌 하는 사람이 명문대 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명문대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과연 복이 될까? 그 사람은 명문대에 들어가서 며칠 버티지 못하고 다시 나올 수 없어요. 왜? 실력이 없기 때문에. 명문대에서 전부 다 영어로 강의한다고 해봅시다.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시험이나 제대로 볼 수 있겠어요?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죠. 이게 성리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룻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흉년과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기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룻기에는 기적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서까지. 그래서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다 막혔어.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딱 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건너가고 뒤에 따라오던 애국 바로 군사들이 물에 탁 수장되고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와, 이 하나님 멋지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룻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능한 하나님, 흉년 하나 왕으로 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신 하나님, 이방 백성들에게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믿음이고 신앙이고 약속이고 뭐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버틸 때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민을 이때 이 시대 이민을 한 세 부류로 나누는데 엘리멜렉은 맨 나중에 합류한 이민 세대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기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게으르고 욕심이 많아서 굳이 기적이 필요하지 않는 순간에도 기적을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 자신이 믿는 신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력을 쌓으라고 주신 평범한 날들을 허튼 짓하고 다 소비하고 절박한 시간이 돌아와서요. 이제 기적으로는 안 돼. 기적으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시간. 아무 일이 없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없을 때 더 많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배 드려야 될 뚜렷한 목적이 상실되어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꼭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뭔가 일이 꼬이고 잘 안 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기적신앙이고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구미에 맞는 신을 쫓아다니죠. 찾아다니죠. 아, 이 신을 믿으면 좋겠다. 이 그니스 신이다. 그럼 그를 섬기죠. 바알 신이다. 그럼 바알 신을 섬기죠. 아세라 신이다. 그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죠. 찾다 찾다 자기 구미에 맞지 않는 신이 없다면 그때는 자기가 만들지. 신을 무슨 요술방망이나 요정처럼 슈퍼맨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 기독교 신앙과 이방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관계와 교제. 교제. 이방 신들은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버티고 있죠.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가서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와 말하고 싶고 우리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고 하루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들,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자식 낳아놓고 제가 성공하고 가끔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한 10억씩 주는 걸 봐. 요즘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원할 수도 있겠다. 그걸 원하겠습니까? 박 집사님 모세가 집사님 생신에도 안 찾아오고 우리 권사님 생신에도 안 찾아오고 무슨 명절에도 안 찾아오고 1년에 딱 한 번 와서 한 돈 1,000만 원 주면 생신했는데 아빠 돈 좋아하니까 갖고 맛있는 거 사 드셔. 그런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비유가 오늘날 좀 이상하다. 돈을 조금 못 벌어도 아침에 아빠 오늘 잘 주무셨어요? 건강, 감기는 좀 어떠세요? 이렇게 문안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 같으면 교제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둘째 셋째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를 돈 줄로 알고 벌써부터 돈 주면 우리 아빠 최고입니다. 그리고 돈 안 주면은 아빠 뭐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런 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교제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자기에게 넉넉한 엄마에게는 편지까지 쓰면서 매일 사랑 보이면서 저에게는 편지 한 통도 안 써줍니다. 교제가 참 힘들어요. 좀 서운해. 그랬더니 엄마가 보기에도 좀 민망하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아빠한테 편지 안 쓰니? 나한테 쓰고. 그랬더니 어제는 드디어 그림을 하트를 하나 이렇게 그려가지고 두 녀석이 침대 옆에다 이렇게 놓으면 내가 딱 들고서 아, 아빠는 이런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해. 그래서 내가 쓰레기통에 이렇게 갖다 놨더니 에휴, 참, 돈을 너무 좋아해. 지내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네요.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그러면 섭리신앙과 기적신앙이 무엇인가? 기적신앙은 자연법칙을 뛰어넘어서 어떤 현상이 반복됨 없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섭리신앙은 자연과 인간과 역사를 질서 내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섭리신앙을 하려면, 섭리신앙으로 우리가 전환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떠한 법칙과 원칙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라봐요. 마치 소와 뭐가 결혼했죠? 사자가 결혼한 거죠. 무슨 깜빡깜빡해요. 소와 사자가 결혼했대요. 너무너무 사랑이 상진이와 천선이처럼 얼레리 꼴레리 사랑했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먹는 것 때문에 사자는 매일 소한테 짐승을 잡아다 줍니다. 야 먹어라. 내가 열심히 내가 질주해가지고 내가 목숨 걸고 잡아라. 소는
들이 나와서 풀을 잔뜩 뜯어다가 하, 내가 맛있는 반찬을 풀을 먹는 시선 자체가 틀려.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다가가니까 교제가 안 돼. 자기 생각이 맞는 거죠. 그래서 사자와 소가 이혼했대요. 사랑 안에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데 자기 것을 강조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요.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죠. 나는 제사, 하나님은 제사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들 정말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자들이 잘 쓰는 말 있죠. 남자들은 그냥 여자들이 대부분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 착각해요. 사실 돈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일부 몇 사람 있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관심을 그러니까 뭐 잔소리하니까 아유 저 왜 돈 그리고 돈을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돈 하나 주고 옛다 버리고 돈을 주면서 관계를 다 깨버리고 아닙니다. 관심과 관계를 하나님도 우리가 드리는 이 많은 헌금보다 사실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헌금 안 해도 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 섭리신앙은 인생의 모든 순간과 시간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동시에 그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인간의 책임과 의무로 살아야 될 그런 자유를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할 일을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급해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좀 성숙해요. 그것은 광야 시련입니다. 광야 때 그렇게 해서 광야 때. 이제는 우리가 구원 받아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인 가나안을 주셨잖아요. 그럼 가나안에 맞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있죠. 자 오늘 룻기를 보면서 엘리멜렉은 섭리신앙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흉년과 자신이 처한 전쟁과 쫓기는 삶이라는 그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물론 엘리멜렉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진정 이 흉년의 문제와 이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엘리멜렉은 섭리신앙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기적신앙. 하나님 비 한 방이면 해결됩니다.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저 이방 백성들을 한 번에 없앨 수도 있습니다. 빨리 왜 그렇게 해주지 않는 거예요? 하고 그런 기적신앙에 의지하기보다는 섭리신앙. 뭐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굶어죽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는 신앙이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사정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섭리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다가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았다고요. 엘리멜렉이 100번 이해가 됩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저와 여러분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알고 어떤 순간에도 엘리멜렉과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해결해 주시면 절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멜렉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러다가 우리 가족이 굶어 죽고 이방 백성들이 쳐다보면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가족이 다 멸살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흉년의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살 길을 찾아서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신실한 하나님을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버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그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비극은 바로 올바른 신학과 신앙에 대한 부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야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저를 알아요. 그러니까 막내가 저한테 막말을 해요. TV를 못 보게 하면 아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딱 이제 눈치가 있어서 내가 장난치는 거 알아요. 아니까 내가 무슨 말을 딱 던지면 똑같은 말을 던지는데도 억양이 달리고 뉘앙스가 달리면 예 아버님 알겠습니다 하고 둘이 방치로 들어가요. 방치워 그러면 아 이 음성이 다르는구나 바로. 근데 다른 때는 방 좀 치우지 그러면 아 이건 안 치워도 되는구나 그걸 알아요. 자 밥 먹어 그러면 야 이건 안 먹어서 안 되는구나 애들이 딱 알아. 내 아버지야 바로 나와. 또 어떤 딸은 애들아 밥 먹어야지 그러면 어 잠깐만 기다려 아 정말 되게 보채고 그러네 그러면서 안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서 아들이 나를 알았느냐. 관계하면서 글로 배우기 절대 아니에요. 신앙은 글로 배워서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발버둥 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그분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적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는 만큼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넓으신 하나님. 예전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시고 그래서 번개가 번쩍하면 혹시 벼락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마음에 은연히 들고 책을 가서 집에 가서 찾아봐요.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몇 퍼센트인가. 아 몇 분에 몇만 분에 몇이구나. 어? 그런데도 그러면 나한테 이게 해당이 안 되겠다. 그러다가 쫙 돌아서서는 그래도 죽는 사람인데 혹시 내가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 이러면서 불안해했어요. 그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벼락마저 죽어도 뭐 천국가니까 죽는 것도 있어요. 누구나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래서 죽구나 저래서 죽구나 그 목적 아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목적.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벼락마저 죽게 할 만큼 내가 그렇게 못되게 살진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이게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목회를 하고도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이 있었지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게 하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섭리신앙 안에서의 어떤 든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달라고 막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구나. 우린 심을 때 거두려고 하고 거둘 때 심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언신앙을 조심해야 돼요.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자 모세야 너의 미래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얼마 낼래? 10만원 10만원치 예언해줘. 그 기독교 부담을 주십니다. 예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다 해주셨어요. 기적신앙은 예언을 신봉하지만 섭리신앙은 예측.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신 특별한 이 독특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배세경 집사 어떻게 돼? 생각하지 못하. 네? 생각하지 못하.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예측이 돼. 예측이야. 그러나 기적신앙 있는 사람은 평범한 이 평범한 시간들을 그냥 허비해요. 왜? 기도 한 번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그러나 섭리신앙은 매일매일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죠. 이게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전부 자기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좀 하나님을 아는 다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성경에서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비전은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뭐를? 나의 5년 후, 나의 10년 후.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5년 후 내가 어떻게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내 10년은 어떻게 되겠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측이 돼요. 그러니까 조금 게으르면 나를 다시 마음을 다잡게 하고 조금 더 열심히 돼요. 근데 예측이 안 되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내 5년 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어봐.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내 5년 후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대답할 필요 없는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과 방법 안에서 잘 살고 있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